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게임주들의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데요. 오늘 실적을 발표하게 될 NC소프트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의 목표 주가의 이 범위가 가장 큰 종목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목표가 최하단 69만 원대부터 97만 원대까지 조금 레인지가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최근에 리니지 W로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초반 흥행에는 성공했다라는 이야기 내놓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장기적인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각각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CLSA 측에서는 아직 장기적인 성공은 모른다라면서 목표 주가 69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장기적인 흥행도 분명히 성공이 가능하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97만 원으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딘에 내줬던 앱마켓 매출 최정상 자리를 다시 한번 탈환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카카오 게임즈가 어제 시장에서 또 주가가 7% 넘는 급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증권가 측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최근에 몇몇 증권사 측에서는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성공 공식을 찾아냈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함께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가장 의견이 다른 이 기업 중 하나가 NC소프트인 만큼 관련해서 장기적인 흥행 성공 여부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하시면서 주가에 좀 대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디즈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 테마파크 쪽에서 다시 한번 좀 실적이 잡히고 있다는 부분을 전해드렸는데요.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매출로 바로 이어지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신세계인데요. 4분기에 최대 영업이익을 다시 한번 경신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넘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명품과 의류 매출이 크게 늘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의류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특히나 잘 팔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세계가 이번에 다시 한번 신기록을 경신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현재 매수로 투자 의견을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 44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셀트리온입니다. 어제 부진한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진했는데 3분기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33%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40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테마 편두통 치료제인 아조비의 CMO 매출이 4분기로 이연됐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레키노나의 유럽 허가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증권가 측에서는 주요 바이오 시밀러 제품이 유럽 시장에서 견고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의 주가가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최근에 또 20만 원 선이 깨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부진한 실적을 내놓았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8% 넘게 성장했지만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 언론사 측에서는 매출액은 좋지만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아쉬웠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인프라와 MTS 비용이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목을 해봐야 하는 것은 결제 부분의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67% 넘게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성장하는 기업이니만큼 여러 가지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입자가 3,700만 명을 기록을 하면서 이르면 연말에 MTS를 출시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관련된 주가 흐름 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업 뉴스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